거야. 여러분 굿모닝. 저는 아침부터 근처 빵집에 와서 도현이 빵 먹이고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아침에 도현이가 아빠가 나갈 준비 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울더라고요. 나가지 말라면서. 그래서 아빠 마중까지 다 하고 집에 와도 계속 울길래 옷만 후다닥 입혀가지고 지금 빵집에 와서 아침 먹이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제 저녁에 하혈을 한번 하고 몸조심 좀 한다면서 밖에 한 번도 안 나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현이가 에너지 소비를 더 못해서 어제 낮잠을 한숨도 안 잤나 싶기도 하고, 어제 저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힘들어서 남편 오자마자 안아달라고 제 2의 김도현이 돼가지고. 오늘은 아침부터 그래도 나오니까 좋긴 좋네요. 아침 공기 쐬고, 도현이도 아침 공기 쐬고. 아휴, 배 아프다. 엄마 잠깐 쉬자. 좀 먹으니까 기분 좀 풀렸나? 주스 줄까, 도현이? 도현이 손톱 깎아야겠다. 손톱 엄청 자랐다. 이거 저기가 마. Okay, let's go.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나온 김에 공원 나와서 조금 더 놀리고 오젓자 한번 지우려고 나왔어요. 어, 저기는 어디? 저기 길이야. 뭐야, 눈이 나빠서 눈이 설마 길은 아니겠지? 아, 길인가? 아, 오늘 묘지라서. 이게 뭐라고 쓰여있는 거야? Between were buried on this site. 결국은 여기도 묘지가 될 수 있다는 건가? 그래서 사람이 없나 여기? 김도현! 지지지지! 여기 보니까 강아지 똥 많더라. 도현이 잡으러 갈까? 여기는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네. 잔디도 안 깎고. 깜짝이야. 혼자 어디까지 가? 엄마 지금 깜짝 놀랐잖아. 와. 큰일 날 뻔했네. 아야 했어? 이리 와봐. 물이 다 까지겠다. 이리 와. 여기 두면 안 되겠다. 이리 와. 자는 동안 호박 스테이크.
지금까지 동생과 낮잠 아예 안 잔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두 번을 자다가 한 번으로 바뀌다가 다시 두 번 잘 때도 있고, 어제는 낮잠을 안 자서 제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현이가 잠을 안 자면 제가 집 청소도 못하고 뭐 제 개인적인 시간 뭐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깐 한 시간 뭐 짧게 잘 때는 30분도 자니까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딸이랑 부대끼지 않고 있어도 되는 시간, 그 잠깐 사이에 저는 충전을 하는 건데, 어제는 이제 그게 안 되고 잠을 안 잔다는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 집은 어질러져 있고 막 그런 게 한 번에 막 다가와서 어제 저는 남편 보자마자 펑펑 울면서 아직 만나달라고. 어제는 지옥, 오늘은 천국. 너야, 뒤로, 뒤로. 도현이는 지금 2시간 자고 일어났어. 어제도 저녁에 스트레스로 10시간 잤으니까 지금 총 12시간 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몸무게가 2kg가 빠졌어요. 저는 임신을 하면 항상 빠지더라고요. 도현이 때도 임신 초기에 몇 킬로가 빠졌지? 한 8킬로가 쑥 빠졌다가 이렇게 해골이 돼가지고 이따가 막달 돼서 마지막 한 달 정도 남겨놓고 한두 달 남겨놓고 살이 조금씩 붙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총 한 4킬로, 5킬로 쪘나? 그 정도 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적게 찐 케이스죠. 근데 이제 문제는 도현이 낳고 나서도 그 중에 한 2kg 정도밖에 안 빠졌다. 남편이 저보고 아 왜 임신하면 쓸데없이 다이어트 하냐고. 나도 하기 싫다고,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토하지 않고. 근데 지금 다행인 건 도현이 때처럼 토를 안 한다는 점? 도현이 때 진짜 토를 제가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에는 역류성 식도염도 걸렸었거든요. 아직 초기라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호재입니다, 호재. 비주얼 줄인다! 우리 딸내미 한박 스테이크! 못다! 진짜 볼까? 나오지? 코비, 곰. 이건 물고기. 열어볼까? 고양이. 이거 뭐야, 대나?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고양이? 이야. 말. QRS. 이거 열어줄까? 짜잔!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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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까? 이렇게. 스톱! 닫아? 여기 많은데? 또 놔야지. 그렇지! 여기 짠짠 이제 이거 하고 끝. 이거 하고 끝 엄마.